I'll make a brand new start of it in old New York.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뉴욕에 갑니다. 지금 밤 출발이어서 짐을 마저 싸고 화장도 미리 해놨고요. 버스에서 자야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바로 아침이어서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을 미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버스에서 화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짠! 저는 짐을 이렇게 싸놨어요. 한쪽에는 얘가 너무 비어가지고 제 수면 양말이랑 제 잠옷으로 입을 후디랑 신발 하나, 신발은 두 개만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코디를 다 해서 신발은 저기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고 갈 거고 제 보라색 샴푸, 바디미트 미니 사이즈, 근들의 찰밥 친구랑 같이 먹을 수 있게 두 개, 라면도 스낵면 두 개, 비행기 안에 있는 호텔방 안에서 유용하게 쓸 것 같고, 그리고 고데기랑 드라이기는 저희 3인 1실이어가지고 화장실 하나를 나눠 쓰려면 드라이기가 모자랄 것 같아서, 또 제 머리는 탈색물이니까 안 마르잖아요 잘. 그래서 저는 제 집에 있는 드라이기를 챙겼고요.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랑 뭐 보조배터리 충전기 선들이랑, 그리고 이거는 카운트다운 할 때 이렇게 쓰려고 이것도 챙겼고요. 두 개 들어있어서 친구랑 저랑 하나씩 하면 될 것 같고, 달러샵에서 샀어요. 달러라마? 여기는 뭐 옷이고, 옷이 이렇게 좀 살살 입고, 이거는 반팔, 아 뭐야 이거 뭐죠? 그 파자마 화장할 때 편하라고 거울도 챙겼고, 화장품이랑 이거는 이제 세면도구들 스케일이 일단 보이고, 그리고 샘플들이 원래 더 많았는데 여행 다니면서 쏙 써서 이거밖에 없네요. 제 렌즈들 세 가지. 안 뜯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몰라서 눈이 불편할 수도 있어서 새 거를 하나 챙겼고요. 샤워젤 이렇게 샘플용 챙겼고요. 큰 집게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항상 자기 전에 듬뿍 발라주고 자는 립밤. 그리고 이거는 다 쓰고 버리고 오던가 하려고 이제 이니스프리 비자식 가방 거의 다 썼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이니스프리 자연 발효 오일, 그리고 제가 요즘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센텔리안 24 라데카 크림 SPF 30 이렇게 있어서 낮에 써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렇게 스킨을 솜에 적셔서 이렇게 가지고 가요. 원래는 클렌징 워터도 같이 이렇게 넣어서 가져가는데 지원이가 가져온다고 해서 그냥 이 정도만 챙겼고요. 미니 식염수도 넣었고, 아이크림이라고 써져 있지만 바비브라운 아이크림 통인데 여기 안에 그 이브롬 클렌징 밤을 넣은 거예요. 이것도 꼴림씨가 해주셨어요. 클렌징으로 이런 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가루형 클렌징인데 저는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행 다닐 때. 그래서 이렇게 꼭 이렇게 챙겨 다닙니다. 이쪽에는 제 헤어오일, 이정샘 헤어오일 이렇게 챙겼고, 이것도 아마 여행 다니면서 다 쓰고 오거나 아니면 거의 다 쓰고 올 것 같아요. 로즈워터 미스트예요. 이거는 딱 한 번 써봤는데 되게 촉촉해서 스킨용으로 가져가려고 쏙 들어가는 크기라 챙겼어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별거 없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여기에 모여져 있는 거는 브러시들이고 그냥 이 정도? 팔레트는 이거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입을 옷들이랑 다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만 들어갔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이렇게 섞어놨고요. 하나는 웨덴와일드랑 본디스웨이 섞은 거, 아니다 웨덴와일드랑 아니다 뭔 소리야 하나는 본디스웨이랑 땡미라클 섞은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미샤 비비크림이랑 어디 거냐 드럭스토어에서 산 비비크림이랑, 또 다른 거는
조르지 아르마니 총 3가지 섞은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 그리고 파데 다른 거 그냥 이렇게 넣고 다니기 편한 이런 스틱 파데를 챙겼어요. 오, 립은 이거 빼고 립생로랑 이거 빼고는 다 촉촉한 걸로 챙겼어요. 겨울에 이 정도만 챙겨. 가방인데 지원이 선물. 이거는 장갑이. 저는 제 장갑이 있는데 지원이는 장갑이 없는 것 같아서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샀고요. 파우치. 이것도 전에 뉴욕 여행 갔을 때 샀던 파우치인데 주머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되게 편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생리대랑 뭐 여권 이런 거 넣었고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화장품들 넣었어요. 구조갯벌이 필수죠. 얇은 패딩 넣었고 피리오드가 겹쳐서 혹시 몰라서 이 가방에 넣어놨고요. L자 파일도 챙겼는데 일정표랑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 티켓 같은 거 넣어놨고요. 그리고 제 안경, 버스가 오래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안경을 끼고 있으려고. 그리고 밑에는 꺼내기가 어려워가지고 도착해서 바로 움직여야 되니까 작은 미니 크로스백을 하나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요. 앞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양치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가글이랑 이제 껌과 이런 민트 챙겼고 비상약들이랑 제가 먹는 영양제 이렇게 넣었고요. 장갑도 넣었어요. 귀엽죠? 뭐가 귀여워. 이것도 이제 넣어야 돼. 이거는 카메라 파우치고요. 아, 돈 같은 경우에는 이쪽 가방에 하나랑 그리고 또 캐리어 안에 이렇게 나눠서 넣어놨어요. 혹시 뭐를 이렇게 대비해서 SD카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챙겨갑니다. 언니 이걸 챙겨볼까요 말까요? 지금 롤이 얼마 안 남아서 챙겨보고 싶긴 한데 모르겠다. 버스가 어딨지? 아, 저리다. 안녕하세요. 여권이랑은 다 챙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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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내를 맡은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할까요? Nice to meet you, everyone. Nice to meet you, everyone. 다시 못 본 걸로 해. 아 근데 뭔데 너? 나? 나는 근데 아 나는 오늘 슬리퍼를 사러 유니클로 해. 어. 근데 언니가 딱 생각이 많은 걸 궁금하잖아. 아 너 갔냐? 어 유니클로 갔어. 나 유니클로 갔지. 아니 뭐 유니클로 갔었어? 어. 특별한 거 아니야? 아닐 것 같아. 아니 근데 너가 너 걸 샀을까 봐. 나 내 거 안 샀어. 아 그러니까 내 거 사려는데 사이즈가 없나 봐. 아 그래? 뭐지? 뭘까? 그래가지고 그냥 언니 것만 샀어. 내 그거는 못 샀어. 사이즈 없어. 아 이거는 진짜 뭐지? 나도 끝난다. 이제 사야겠다. 아 난 새 신발까지는 아니고 그냥 나 미국 가면 어? 아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나도 나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뒀다가 엄마가 야 그래도 주는 건데 그냥 그렇게 꽂아서 넣냐고. 택배는 이거 다 뜯어버렸거든. 뜯어야 되니까. 객들이 수도 있어. 아 진짜? 나도 그럴 거야. 모르겠네. 나 지금까지 지갑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 있었네. 오 웬일이야 웬일이야. 지갑 하여튼 너는 지갑을 가만히 못 둬. 지갑이라 힘들고. 어, 그니까. 보자마자 떨궈지던가. 그 언니 뭔데? 별건 아닌데? 되게 귀엽지? 표정 되게 열심히 했다. 엄마가 해줬어. 나 표정 못 가라. 아니겠지? 뭔데? 아니, 근데. 이거 사진 찍어야지. 언니 못 하신 거거든. 아, 근데. 야, 잠깐만. 나도 못 찾아가. 나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나 리본 못 가, 너. 아, 진짜? 에이.
좀 이상한데. 나도 코디만 입고 이럴 줄 알았어. 별로 안 예쁜데? 이번에 좀 예쁘게 입을 거야. 뭔가 기대된다. 아니 기대하지 마. 아니 그냥 진짜 나도 생각나서 산 거야. 그냥 오다 주었다 이런 느낌이라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냥 뜯어. 아,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아 똑같은 건 아니야. 아 진짜? 아니 너가 있으면 어떡해. 어? 아 언니 나 잠깐 없다 해가지고. 어. 너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안 샀어. 아, 나 이것만 있어. 언니 이거 내 뭐 봤지? 뭔데? 토시가 좋았니? 아니 내 귀마개. 귀 막아줘야 되잖아. 귀 본 적 있어 내 귀마개? 아니 너 한 거 한 번도 못 봤어. 어 약간 딸맞춤 아니냐? 어, 수동맨증이잖아. 너한테는 약간 조금 남긴 한데 그래도 맞아서. 아니야 맞아. 가자. 있을게. 이번 여행에서 느끼하게 쓸 것 같아. 지금은 눈이 또 안 오네. 저희가 드디어 뉴욕 맨하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토론토로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곳 맨하탄은 원래 어원이 인디언 말이고요. 단단한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를 이제 나 말고. 어? 야 근데 국기 왜 내려가 있지? 뉴욕입니다 여러분. 내일 뉴욕 택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노란 택시 없으면은 그냥 다운타운. 대충 이렇게 찍어 놓으면 못 써먹겠지? 너무 늦게 찍었어, 그지? 어. 근데 밤에 돌아다니는 게 되게 이쁠 것 같은데? 그니까. 이렇게 스테이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31일 날 여기에 와야 되는데 아마 이 입구에는 못 올 것 같아요. 오후에 올 것 같아서. 아, 얘 진짜 뭔가 밤이. 앞으로 가봐. 쭉 가면 돼. 아 여기도 이렇게 준비 중. 아 나 뭐지 어떻게 할까? 나 이거 그러니까. TV로라도 안 봤어. 야 이거 하는 것만.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그 싸이 나온 거 아니냐? 아 네 이거야? 그럴걸? 네 이거. 왜? 내가 이따 했잖아 언니. 아니 근데 저거 나 라이프린지잖아. 아, 키코도 있네. 이렇게 들릴까? 이렇게 된다고. 아, 아까 나왔을 때 찍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아니, 혹시 우리가 계속 보면서 가봐. 열심히 찍고 있을게. 아, 나 라인 프렌즈 잠깐 고개 돌렸거든, 이 카메라? 근데 자기 찍는 줄 알고. 나 VR 뭐 있던데? 오! 뭔가 나왔겠지, 근데. 그거 써먹어야지. 어머, 어머, 어머!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아, 뭔가 타임랩스로 이렇게 해서 찍어보고 싶다. 아, 이거 타임랩스 되잖아. 어, 맞아. 조심하라 했다, 캐릭터 저거. 근데 이렇게 쟤네를 보지 말고 맞아. 이렇게 찍으면서 가는 거. 아, 그 티켓! 뮤지컬! 아~ 대박이다! 아이콘 티켓이 나와! 저기 파워슈아츠 있더라? 장난감 가게인데 그래서 저기 앞에서
사람들 막 사진 찍고 같이. 일로 건너나요? 네. 추리 봐. 좀 더 여기 오자. 밤에 여기서 사진 좀 찍자. 맞아. 오늘 내 얼굴만 100장쯤 찍혔을 거야. 지원 씨 여기 좀 봐주세요. 치킨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나만의 레고 만들 수 있나 여기도? 어. 여기 레고. 해피리 콩강입니다. 지금 길을 다 막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어 여기 막아놓은 거야. 아 여기 이렇게 지나갔잖아. 어. 막혔어? 막혔어? 어, 뛰어가! 뛴 거 맞냐고. 옆에 있는 판다 익스프레스가 먹고 싶다. 재훈이가 좋아하는 판다 익스프레스잖아. 저기 갈래 그냥? 나 좋아하는데 지금. 나도 좋아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싸고. 저기 언니 줄 있나 보고 와봐. 개놀로래. 여기 인앤아웃이 다른 거지 언니? 그럴 거 같아. 안에도 줄 있지? 어 안에도 줄 있어. And that's chocolate chip. You guys could try one of each. Anyone else? Chocolate chip Oreo? 아 난 이거 먹을래. Then you go. Thank you. Anyone else? 근데 굉장히 맛있어. 빨리 가져와. 진짜 맛있어. 내 거 진짜 맛있어. 다른 거 먹을래? Can I have one more? Yeah. Chocolate chip Oreo. Thank you. What? 이게 좀 더 달지. 스크림치즈 되게 맛있다. 맛있네요. 다리 나면 다리를 맞춰야 되나? 그런데? 다리가 별로 없네. 저희는 에싸 베이글에 들어왔습니다. 짠짠짠짠짠짠. 뒤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있죠. 얼른 먹어보고 싶다. 다리를 Onion bagel? 경건하게 찍고 있는 유리짱. 이제 옆으로. 아 머리 간지러워. 그러게 깃발이 다 내려가 있네. 아, 절로 들어가는 건가? 야, 잠깐만, 거기 맞아? 맞아? 어, 여기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응. 저 길 냅두고 여기. 그럴 리가 없어. 맞아. 이게 좋은가 봐. 아, 진짜? 멤버스. 뭐야?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우리는 메트로폴리탄 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쇼를 준비하고 있는 지원짱. 이거 맞지? 맞네. 보여주세요.
넥스트 업 계속 이러는 거야. 침착해야 된다고. 놀라면 안 돼.